캘리포니아 주 대부분이 허용한 동성끼리의 결혼을 뒤집은 그런 주민 발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와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명성교회입니다. 정혜진 목사님 그리고 제1회중교회의 정대은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독교 쪽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가 많죠. 정혜진 목사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뭐 우리 뭐 기독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네. 일반적으로 저 바이블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하여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네네네.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용납하기가 네. 참 힘드는 네. 성서적인 근거는 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일 첫째가 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네. 생육하고 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벌써 생육을 못하고 네. 번성을 못하고 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네, 네, 또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성서적인 가정관이고 네, 네, 네. 또 남녀의 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네. 그 뭐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6장 9절 이하에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남색이 뭐 남자들끼리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까? 예. 네네네. 구약의 뭐 소돔과 고모라성은 네. 다락의 극치지만은 네. 성경에 여기저기에 보면 그것에 대하여는 뭐 분명하게 뭐 네가티브하게 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할 때 네네네. 뭐 사람들의 저 입장을 보면 다 다르죠. 네네. 진보도 있고 보수도 네네. 있고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서적인 백그라운드나 어떤 네. 기준을 놓고 네, 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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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참 불가한 일이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정대 목사께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엉터리 목사 그 엉터리 목사도 나왔습니다.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시듯 저기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창세기 금방 말씀하시듯 네, 네, 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네. 번역을 해석을 하셨는데 네. 다 그렇게 유니폼하게 그렇게 다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네네. 창세기에도 보면 이 marriage 결혼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어요. 사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biblical story는 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진리와 우리 네네네. 과학적인 무슨 social policy 만드는 대학 서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무슨 그 소셜 팔리시 매뉴얼 같이 어플라이 한다는 것은 조금 네. 무리고 네. 저기 그 biblical truth 성서적인 네. 진리가 네. 이 네. human experience에 대해서 저기 respond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때로 너무 저기 그 literally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자가 있다. 문자 자꾸대로. 네, 자꾸대로.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하나의 metaphor, 하나의 그 religious truth라는 것은 네, 네,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something about our humanity. 네, 네. 네. 또 성서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네, 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요번에 proposition 8, 지금 post proposition 8가 됐지만은 네, 네. 하나의 그 인권 문제로서 연결을 시켜야 할 것이고 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사회에 여러 종교인들도 살고 또 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들도 네, 네, 네. 디버스하고 문화도 네. 많이 다르고 한 그 한 사회에서 사는데 네. 그 원 비블고 신학적인 번역으로 네, 네. 다 어플라이 한다는 거 소셜 팔리시로 만든다는 그 자체는 네. 또 무리가 아니고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우리 동성입니다. 정대은 목사님이고 예, 예. 정혜진 목사 두 분인데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예. 동성결혼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 또 예. 반대하시는 주장 아주 두 분이 노멀한 예, 예. 아주 심플한 그런 얘기입니다만 예, 예. 먼저 법적인 문제를 한번 저희들 검토해보고 그래 넘어갔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드 정 변호사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대법원, 주 대법원의 판결을, 결정을 주민 발의안이 일단은 뒤집은 거죠.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판례가 존중되는 판례법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그 2000년도에 Proposition 2라고 해서 22라고 해서요. 네. 그때 그 메리지 자체가 네.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존재한다. 라는 걸 굉장히 스페시파이 해서 스테이트 로를 만들었는데요. 네네네. 그 법이 계속 유지되어 있다가, 네. 5월달 2008년도에, 네. 그, 이제, 액티비스트, 그, 이런, 그, 동성연애 하는 분들, 네. 이, 문제를 제기해서 주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네, 평등권이 위배된다. 라는 이유로, 네. 그, 결혼은, 그, 동성애도 포함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다시 주민 발의안으로 프로포지션 8을 거쳐서 네. 다시 한번 뒤집은 거죠. 네네. 그런데 자 이때 그 당시에 프로포지션 22가 나왔을 때도 네. 그거를 주법의 그 equal protection right의 equal protection이라는 그 cause 가지고 네네네. 그걸 돌려놨는데 네네. 이제 프로포지션 8으로 인해서 다시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대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일단 우리 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일단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판례에 의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뭐 서로 다른 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결혼 자체를 남자와 여자에만 국한시킨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주민 발의안이 네.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주민 발의안은 결혼은 꼭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공존한다라는 거에 대한 주민 발의안이 벌써 Proposition 22, 2000년도, 그 다음에 네. 네. Proposition 8, 2008년도 이렇게 나온 셈이 된 거죠. 네. 자, 주 대법원의 결정, 판결과 주민 발의안의 효력은 주민 발의안이 상위에는 개념으로 봅니까? 글쎄요,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포지션이라는 건 주민 발의안이라고 그래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popularity. 네. 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결혼을, 그러니까, majority 이상이. 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네. 네. 이걸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네. 평등 원칙.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평등 원칙, equal protection. 네네네. 거기에 위배되는 법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의 majority 이상은 네. 그 법적인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견해가 네.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 대법원을 뛰어넘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직은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은 1977년 이전에는요. 네네. 결혼 자체의 그 해석에 대해서 네네. 그 계약에 의한 relationship. 네. 그렇게 definition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definition을 specify하고 좀 네. 정확하게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만이 하는 것이다. 네. 라는 걸 Proposition 22로 해 가지고 통과시킨 건데 네. 그게 다시 그 주대법원에 가가지고, 다시 그 자체가 거꾸로 돼서, 요번에 Proposition 8은 Proposition 22를 리스토어 하는 겁니다. 네네네네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대법원에서 지난번 판결처럼 다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주민 발의안을 어떤 분이 상정해서 또다시 주민 네, 발의안을 또 결정해야 되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 또 한번 제기해서 그 대법원에서 네.
그 대법원에서 그걸 다시 결혼이 그 남자와 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네네. 또 다른 주민 발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그럼 이런 과정 사이에서 그동안 합법적으로 결혼 증여세를 받았던 동성부부들 어떻게 합니까? 이 Proposition 8은요. 네. 그 결혼 그게 사실상 이제는 그 사람들의 결혼을 유효화시키지 않는다는 법안인데요. 네네. 이 Proposition 8이나 Proposition 22는 그 남자와 제가 지금 굉장히 공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 어떤 무슨 뭐 베네핏이나 이런 것을 뭐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결혼 자체는 예전부터 그래왔고 네. 그거는 이제 불멸의 그 법칙이다. 네. 변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네. 있는 결혼이다. 네. 뭐 그런 거를 주장을 해서 하는 게 프로페션 A이시고요. 네. 다른 분들은 내가 이걸 이런 프로페션 A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네. 내가 또 다른 동성과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네. 평등 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프로페션 A를 따지고 볼 때 그들의 무슨 어떤 베네핏이나 네. 이런 것을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네. 자,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갈래 이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예. 네네. 자, 그동안 했던 동성결혼 합법적으로 증명서까지 받았던 분들은 소급해서 다 불법화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급해서 불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그거는 리서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네, 네. 일단은 Proposition 22가 다시 리스토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문구 자체가 네. Only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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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Only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 man is valid. 네,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딴 주 게이 메리지를 그 동성연애 결혼을 허락했던 주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도 계속 여기서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때 22가 패스가 되면서 네. 그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리스토어 하는 게 Proposition 8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제 견해로서는 아마 네. 그 그렇게 사실 수는 있어도 네. 그 결혼이라고 저희는 얘기는 주법에 의해서는 네네. 결혼이라고 단정을 못 짓죠 이제는. 네,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가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에드워드 정 변호사였습니다. 저기 모습 어떻습니까? 예. 우리 에드워드 정 변호사. 글쎄요, 뭐 법적인 문제로 네. 뭐 인간의 기본권, 네. 평등, 네. 이런 걸 외칠 때에,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추구하는 하나의 네네네. 기구거든요. 네네.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네. 근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늘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에서 남자, 부인, 여자 남편 이런 제목으로 참 재밌게 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법이라는 것은 물론 뭐 다수결의 원칙 네, 네. 네. 아무리 뭐 진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네, 네. 투표에 붙여서 네. 이번에 아무리 해도 주민 발의안에서 52대 48 네. 그래서 뭐 부결됐다고 해야 맞습니까? 통과가 됐다. 통과됐다. 네, 네, 네. 네. 통과. 네. 근데 이 만일에 표가 48대 50이라면 이것도 부결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합법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진리라는 것을, 네. 그, 아무리 외쳐도 표로 말할 때, 법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그, 민주주의. 네. 그건 하나의 우중정치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토끼 한 마리를 놓고, 네. 암컷이냐, 수컷이냐. 네. 이것을 투표로 결정한다는 건 참 바보스럽다. 네. 투표로 결정해서 이거 암컷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것이 암컷이 되느냐 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네. 한 사람이 수컷이라도 진짜 수컷이면 수컷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건데 네. 이 성경이 우리는 말하는 건 바이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청교도 정신을 바이블 위에 세워졌고 네. 지금도 대통령도 바이블 위에 선사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지금 폐지하자고 하는 네. 입장이니까 네. 저는 이렇게 볼 때 참
성경에서 저는 목사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지말에 네. 도달하는 징조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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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징조 중에 하나 아닌가? 네. 그것은 말씀을 왜곡하고 네. 그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문자적인 해석을 네. 그렇다 해서 율법주의나 네. 또 뭐 보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거 자체도 그 시츄에이션 데올로지라는 거지 뭐 현 뭐 시대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자꾸 해석을 하니까 네. 이제 바이블의 권위가 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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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게 말세의 하나의 징조 아닌가 네. 여러 개 중에 자 말세의 징조다. 정교 목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목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모든 그 worldview라고 네. 하는데. 그 진심이라는 것은 저는 의심은 안 합니다. 그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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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기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건 성서적이고 진리이고 사회는 변화가 있고 문화는 네, 변화가 네. 있고 이 진리는 네. 변함없이 꾸준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미국이라는 곳은 네. 그 뭐라 그럴까요? Church and State가 분류화돼 있어요. 지금 네, 네.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네, 네. Where 누구나 네. 어떠한 종교인이나 어떠한 belief system과 worldview를 가지고 있어도 네. 그거와 네. 이 정부와 이게 separation이 있어야 해요. 네, 네, due all respect. 그러나 네. 한 그 기준이라는 네. 신학적인 interpretation이나 네. 또 신앙적인 무슨 understanding of, 네. of 진리. 네. 저도 목사입니다. 네, 저도 네. 성경 말씀을 믿고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기를 네. 원하고 물론 그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저도 I cherish and I devote 네, myself 네, to that. 네. 그러나 그러한 한 그 particular understanding of 진리 and faith를 네. 어떤 다른 종교인인데게나 아니면은 다른 belief system에나 이 한 네. 가치 사회 사는데 나와 같이 똑같이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 가치를 네. impose 한다는 것은 네. 건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 조금 네. 저기 그 뭐라 그럴까요? 한 그 pluralistic society에서 네, 서로 네. human experience가 diverse하고 여러 네. 가지가 여러 인종들이 있듯이 네. 굉장히 diverse한데 네, 네. 그 한 기준을 말씀할 때에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할 때에 그 다른 그 belief system이나 네. 다른 understanding of the world 이 민주화에 대해서 네, 네. 저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더 나아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까 에리스토로 그 저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I see some problem with that metaphor. 네. Yeah. 네. 미국은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고 또 세계관도 네. 월드뷰 세계관도 다양하고 또 믿음, 신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자, 잠시 후에 네. 제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기 네. the frustration 네. 제가 한국말 좀 서툴었어요. 네, 8살 네, 네. 때 왔기 때문에 네, 네. 서툴은데 네. 저 frustration이 뭐냐면은 네. 사실 이 동성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예? 이 사회에 앞서서 뭐 네. 우리와 같이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heterosexual relationship 이상적인 그 네. relationship을 가진 자들에게 네. impose 하는 것도 아니고 네. homosexual, heterosexual, 예. heterosexual 이성 간의 예. 이성 간의 결혼을 대해서 예. 우리 같이 뭐 그걸 propaganda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학교에서 네.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leave them alone 네. it's their business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네. 꼭 이렇게 해야 이렇게만이 이것이 redefine of marriage냐 네, 네. 역사에 보면은 이 American 네. history에 보면은 we always redefine marriage 네, 네. 옛날에는 저기 흑인 개념을 다시 재정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결혼은 이 definition 항상 redefine 네.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보면은 저기 slaves were not considered marriage 같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네네. property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오바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대부분 most of the states in 네. the country did not allow interracial marriage. 네. 예? 근데 그것도 다시 redefine해서 네. 또 equal protection으로 equality를 위해서 또 저기 marriage라는 걸 redefine했습니다. 네네네. 예? marriage라는 것은 사회 civic 저기 law에서 항상 evolve하고 네. redefine했어요. 네. 역사에 따라서 예. 결혼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항상 다시 정의되고 새롭게 해석이 되고 예. 그랬다는 말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도 청취자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13520-1300번입니다. 13520-1300번입니다. 청취자 의견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합니다. 판추린의 고품격 소주방 아랑. 와,
고추는 예쁘다. 대나무랑 와 분위기 최고인데. 즉석 우 삼겹 김치구이. 오듬 소시지구이도 맛있겠네. 바람도 쌀쌀한데 살얼음 동동 아랑소재 한 잔에 이태원 조은순탕.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저기 바에 있는 저 남자 멋있지. 어 몰라 나 마셔. 아랑의 안주 하나가 추가될수록 그녀들의 수다가 즐거워집니다. 213-381-3388 개역 2주년 대잔치.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배현진입니다. 오리의 인기가 드디어 떴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있는 오리의 효능, 한방오리 누룽지 백숙, 오리 주물럭구이, 그리고 술 한 잔과 함께하는 얼큰한 오삼불고기. 아참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는요 구수한 북엇국을 주 7일 4구구에 모시겠습니다. 물론 런치 스페셜도 있죠. 그리고 저녁에는 곱창전골 더하기 굴전 더하기 소주 더하기 49.99, 해물전골 더하기 두부김치 더하기 소주 더하기 49.99, 오삼불고기 더하기 굴국 더하기 소주 더하기 49.99. 진짜로? 웨스턴과 시비가 3237325900. 이자율은 오르는데 집팔류는 구입가격보다 떨어지고. 집 파이낸스 문제는 파이낸셜 솔루션에 맡겨보세요. 에휴, 페이먼트 부담 때문에 이젠 집도 포기해야 될 지경이에요. 페이먼트도 밀리고 재융자도 안 되고 은행에서 차압 통지를 받아도 파이낸셜 솔루션에는 확실한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직 안 늦었네요? 파이낸셜 솔루션에 지금 전화해보세요. 562-403-1030 562-403-1030. MBC, YTN, SBS 등 한국어 방송과 ABC, CNN 등 미 주류 방송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24시간 위성 TV, 디렉TV. 250만 북미주 한인들께 한국 TV를 더욱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TCO 세룰라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디렉TV 신청은 1800-489-8775, 1800-489-8775, TCO 세룰라이트 디렉TV. 환율 급등으로 파격적인 가격, 3년간 7% 확정 수익 보장, 소유권 이전 고객은 3년간 레지던스 객실 매년 15일 무료 이용,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명품 아르노보시티의 상업시설 멤버세비뉴의 성공신화는 계속됩니다. 아르노보시티 1차 역삼, 2차 강남, 3차 석추의 성공 분양 파트를 이어 탄생하는 상업시설 멤버세비뉴. 여러분도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고수익 명품 상가 아르노보시티의 멤버세비뉴. 3660 울셔 한미은행 3층 213-480-7788 480-7788 지금 전화주십시오. 슈퍼코 전자 딱 하루 만드리는 파격 파격 세일. 한국어 자동차 내비게이션 139불, LG 42인치 HD LCD TV 697불, 초광역 유레카 백큐 37불, 포터블 DVD 플레이어 78불, 월풀 드럼 세탁기 393불, 스테인레스 정수기 부착 대형 냉장고 649불, 다용도 쿠커 26불, 무선전화기 12불. 11월 15일 딱 하루만 드리는 파격 파격 세일 서두르세요. 슈퍼코 전자. 알스맥스 50만 병 판매 기념 고객 사은 이벤트. 알스맥스 알스프로 3병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한 병을 더 선물로 드립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알스맥스의 안전한 효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통증 없는 편안한 세상. 알스맥스. For the quality life.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투데이 포커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골프채와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승리 골프,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딩 케이크의 전당 뉴욕 제과, 우리 집 냉장고에 언제나 하이트 맥주, SAT의 명문 엘리트 학원 공동 제공입니다. 네, 투데이 포커스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성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명성 교회입니다. 정혜진 목사님, 제일 회중 교회의 정대은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할 때도 지금 가분이 너무 놀랬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 고선적 그 줄을 서면서 이제 그, 세액션 내에 대해서 그 디베이트를 했어요. 네. 이제 그 백인 여자하고 남자 둘하고 저 흑인 여자랑 또 저랑 이렇게 이제 디베이트를 5명에서 했는데요. 네네.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 세액션 내를 가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내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걸 깜짝 놀더라고요. 자기는 노라고 하려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착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네네.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제 의견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지 이게 정식 결혼이죠. 네. 여자와 여자 살고 남자 나고 사는 건 뭐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이거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을 다 물어봐도요. 남자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대 목사 어떻습니까? 정상? 네, 정상. 네, 노멀하다. 네, 이것이 네, 노멀하다. 예, 그런 아르기먼트 의견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또 대부분 무조리가 네, 결혼식이라는 네, 것이 저기 남녀. 로 네.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도 여러 개 practice 해왔고 네. There are very few churches that have actually done same-sex marriage. 네. 그러나 그 same-sex marriage를 하는 분들에게 네. 이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이란 건 남녀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 they have the same rights. 네, to 네. to engage in a relationship 네, 네. that will give them happiness.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natural argument로 얘기해 가지고 네, 네. 뭐 저기 이것이 정상적이다 네, 네. 얘기하지만은 사실 네. 정상적이라는 것이 human experience라는 게 그렇게 흑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훨씬 더 complex가 네. 많아요. 예. 네. 자, 우리 청취자에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라디오 여보세요? 라디오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다 줄였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앞으로의 세상을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뭐 앞으로 세상이 전부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자기네들만 그렇게 끝나는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 평등을 중요시한다면, 네.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네, 네. 그런 법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네. 어떻게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저기 명숙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은 놔두자고요. 기본은 네, 기본은 네. 놔두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네. 그 굳이 그 있는 법을 갖다가 고쳐갖고서는 자기네가 하겠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정동 목사께 제가 또 네, 이게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이제 네.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네. as long as human beings existed 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네. 존재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there were always 저기 동성 관계는 있었고 네, 천년 네. 후에 사람이 존재하는 네. 한 동성 관계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성 네. 관계라는 것은 human relationship이에요. 네, 다 네, 떠나서 네. human relationship 그 human relationship 인간 관계는 동성 관계든지 이성적인 관계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네, 네. 사랑이 있고 네. 아픔이 있고 예? all the human struggles and joys 다 있는 것이에요. 네, 네. 그들이 사랑하는 것도 예? 내가 원민을 사랑하는 것 heterosexual love하고 네.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좀 저기 question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저기 아빠와 아들 그럼 그렇게 흐르가느냐 뭐 이렇게 네, 그런 일단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러나 지금까지 heterosexual relationship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러면 엄마와 아들 그런 관계 법에서는 허락은 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조금 좀 저기 딱 one word 한 말로 네. I think one of the reason why we have such a resistance. 네. 딱 한 말로 하면 호모포비아. 네. 이건 포비아예요. 호모포비아. 네, 예.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호모포비아 이렇게 보시는 모양입니다. 예. 자, 우리 주인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예, 뭐 다. 이 참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거를 법제화하는데 네. 거기에 저는 참 그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 same couple marriage에 대해서. 네, 네. 이 사람들은 법제화 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오픈해서, 네. 우리도 동등. 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 또는 평등권, 네. 자유를 외치면서 우리도 사랑할 권리를 달라. 네. 그걸 이거를 음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해서 동등하게 해달라. 네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지금 뭐, 정식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60만,
음성적으로 네. 하는 사람이 뭐 600만 2%가 된다 미국만 해도 네네네 네, 네, 뭐 이렇게 많은데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법제화해서 네. 법문항으로 성문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네네 네, 네.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네. 그 한 개인이 사랑을 외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앞으로 예를 아까 뭐 아따 어느 분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어, 내가 어떤 짐승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나 고양이를 네. 사랑한다. 네. 이것도 법제화해달라. 네. 숫자가 많으면 그것도 해줘야 될 형편이. 네. 나는 좀 어떤 사람은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어, 유산으로 상속한 그런 기사도 한번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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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그런데 그 나중에 가서 나는 그 동물 애호가들이 지금은 동물을 애호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입법화 된다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 네. 또 뭐 감동을 주고 네. 표가 많아진다고 하면 네. 아니 뭐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뭐 이 세상은 어디로 가며 네. 성서적인 기준이나 삶에 네, 네, 건전한 네. 건전하다기 좀 뭐하지만 네. 그저 바이블 세이 바이블을 네. 근거로 두고 아, 네.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믹스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네, 네. 이건 세상의 종말을 바로 치닫는 하나의 네, 네. 징조 중에 하나 아닌가.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briefly interject. 저기 네. 그 사실 굉장히 그 무슨 이 동성 관계가 사실 그 threatening 협박하는 우리 문화하고 네, 네, 기준으로 네. 협박하는 저기 네. 그러한 저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There's a confusion. 성문화라고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문화를 encourage 한다. 네. 네. 근데 이건 하나의 identity issue인데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우리는 heterosexual lifestyle orientation을 그렇게 네.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네. homosexual 아니면은 gay orientation을 얘기하거나 무슨 간음 무슨 간음하는 무슨 네네네. action 같은 뭐 lifestyle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의 그 gay and lesbian의 identity가 하나의 네네. 무슨 어떤 문화적인 네. creation이다. 네. 예? 그렇게 저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it's an identity issue. 네네네. 저한테 한번 네. 저기 뉴스캐스트가 물어봤어요. 왜 저 이거는 저기 윤리적인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네. 아니, 저 머리 색깔이 검은데 이렇게 태어났어요. 예? 이거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게? This is my identity. 네네. 예? 근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네. that their identity가 my identity as a heterosexual person 네, 그것이 네. threatening 된다는 그 자체가 네. why? why? 네네. 잘 저희 목사님 어떻습니까? 정체성의 이슈로 봐야 된다. 아이덴티티로 봐야 된다는 또 정대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 문제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 정교 분리와 정교 일치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한 그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돌아왔어요. 네, 네, 네. 뭐 윤회적으로 예를 들면 네. 한 500년 주기로 어떨 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어서 네. 말씀이 근거를 해서 네. 이제 교황이라든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정치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 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종교 분리라 해서는 정치 따로 또 바이블 따로 네, 네, 네. 종교 따로 네. 이래가 또 가다가 한 500년 정도 또 500년 텀을 지나가는 500년 되면 이 또 부정이 있고 잘못되니까 네, 네, 네. 또 종교 일치로 가고 네, 네. 이 돌아가는 술에 박힌데 네. 지금 이제 있는 것은 아까 좀 말씀하신 그대로 종교는 종교고 네. 사회는 사회다. 네. 아이덴티티는 인정해주고 네, 네. 그럼 인정을 해주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든지 다 오픈해서 그러면 뭐 이 사회가 아무리 민주주의고 또 뭐 자유주의고 개인 우선 위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카테고리는 있어야 되거든. 네. 저는 미국이 참 어떻게 처음에 보면 무질서한 자유분방한 참 말 그대로 프리덤한 그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가만 살다가 보면 제가 한 30년 살았는데 네네. 살다가 보면 엉성한 것 같은데 네. 철저한 어떤 네. 규범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안에서 네. 넓은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래도 자유도 제한도 뭐 제한된 자유가 있거든. 하나님 네.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는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네. 제한된 자유.
어떤 그 성서의 그, 네, 네. 그 의미 안에서 자유를 네. 누리는 거지. 네. 그 털까지 깨버리고 완전히 프리덤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 꽉 차 있습니다만은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예.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세상이 두쪽 나도 이런 가격은 없다. 최저가 보상제 아시랑 국제항공의 브랑타파 캠페인 3579 3579 3579 3579 최고급 안경테와 도수렌즈를 포함한 가격이 30불, 50불, 70불, 90불. 세상에 이런 일이 아시랑 국제항공에서만 가능한 3579 3579 3579 아시랑 국제항공 행아와 옥수수 아시마켓 2층. 자, 미조리로 출발. 어머, 거기 당신 귀한 분들 접대하는 곳이잖아요. 이 세상 가장 귀한 이름 가족. 당신의 귀한 분을 위해 미조리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일사회 대표 일식당 미조리. 잘 먹었어? 상가와 호바트 213-382-2103. 주 7일 밤 12시까지 오픈하며 넓고 안전한 파킹랏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블루로 가는 이유.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하니까. 파티가 있어서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 지난번 친구들 모임도 카페블루에서 했어. 두 개의 대형 스크린 TV로 수많은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거든. 칵테일과 다양한 주류, 한국 스타일의 경양식 등 최고급 안주와 음식도 아주 좋아. 친절한 서비스 카페블루.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213-383-0180. LA의 상쾌한 아침을 연다. 스포츠 서울. 기분 좋은 신문, 재미있는 신문. 스포츠 서울이 창간 9주년을 맞았습니다. 성원해주신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광고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스포츠 서울로 하루를 시작하죠. 스포츠 뉴스, 연예가 소식, 부동산 정보. 코리아타운 데일리의 로컬 뉴스도 좋고요. 광고 효과 참 좋더라고요. 스포츠 서울에 내면 확실히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료니까 더 고맙죠. 생생한 뉴스, 최고의 광고 효과, 스포츠 서울.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평생을 삼계탕과 함께한 한순석입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고소하고 담백한 호수 삼계탕을 치킨대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존 삼계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품 삼계탕, 호수 삼계탕. 들깨가루와 곡류를 혼합해 만든 순수 영양식인 호수 삼계탕은 오직 치킨데이에서만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라니까요. 치킨데이 라크라센터점 818-957-9933 웨스턴점 213-387-9933. 오케이.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고 오케이. 누구나 한 번쯤 도움받지 오케이. 그게 바로 인생, 우리 인생이야. 두려워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변 보장은 물론 안전하고 정직하게 오케이 보석금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65-6565 오케이 보석금. 고생 끝 행복 시작 오케이 보석금. 13-365-6565. 타운 최고 중심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맛의 향연. LA 최고의 맛과 품격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소양. 어떤 귀한 손님을 모셔도, 어떤 소중한 만남을 가지셔도 소양에서라면 만족하실 겁니다. 한식 전문 바비큐 레스토랑. 귀한 모임, 좋은 만남, 소양. 외석일 에키터블 빌딩과 시티센터 사이 1층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213-385-5600, 385-5600. 장애학생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2회 사랑의 음악회. 치유음악의 대가 스페인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다빗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우 사랑교회가 주최하고 라디오 코리아가 후원하는 사랑의 음악회는 12월 13일 토요일 저녁 윌셔 이비엘 극장에서 열립니다. 우리의 이웃 장애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픈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티켓 문의는 장애우 사랑교회 213-705-0404 라디오 코리아 213-487-1300번으로 전화주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투데이 포커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골프채와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승리골프,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딩케이크의 전당 뉴욕제과, 우리 집 냉장고엔 언제나 하이트 맥주, SAT의 명문 엘리트 학원 공동 제공입니다. 네, 투데이 포커스 교수입니다. 오늘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정혜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1회중교회입니다. 정대은 목사님입니다. 또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정씨입니다. 동성입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이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저 하나님의 교회에 머리고 집사라는 사람인데요. 네. 인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네.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의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대원 목사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사랑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살고 그 외에 모든 우리의 그 선교 미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카멘터리예요. 네네. 네, 네, 네.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을 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네. 그 사랑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하면은 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경험을 하느냐. 네. 네? 어떤 사람들은 it's complicated. There are all kinds of human experience. 네, 네. 거기에는 이성적인 관계도 있고 또 동성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나 네. there are all human relationship.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relationship을 통해서 우리가 네. 사랑을 경험합니다. 네, 네, 네. 그들의 사랑과 내가 동성 그 heterosexual relationship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예? 다름이 없습니다. 네, 네.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고 하면 기준이고 그 신앙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 예? 그 진리 Everyone has the human rights to 네, 네, believe 네, God, to 네. worship God, to have 네. happiness, 네. 행복. 예? 그것을 우리가 support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인 목사 이름은 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네. 조금 전에 정인 목사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네. 상당 부분, 뭐 2%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 정 목사 교회도 계신다. 계셨습니까? 네. 과거에? 과거에. 네네네. 과거에, 그, 뭐,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은, 네네네. 두 여성이, 네. 두 여자가 네. 전혀 몰랐죠. 네. 같이 뭐, 합숙하고 이래 친하게 지내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번 찾아가 왔어요. 네. 와서는 양심 선언을 해야 되겠다고. 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동성 연애자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네. 이게 뭐 몇 년 됐다. 네. 동성 연애 저는 뭐 전혀 처음 접했으니까 네. 벌써 뭐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네. 네, 20년 전에. 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을 계속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은 아닌 법입니다만.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만일에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그 same couple 네. 그 marriage 섹스 네. 한다고 한다면 네. 이것이 계속 이제 keep going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애 놓고 잘 살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한쪽은 혼자 있고 아직 한쪽은 네. 결혼해서 남자 보던 정상적인 결혼을 해. 살고 있거든요. 네. 동성 애자였는데. 그럼요. 또 한 분이 또 이성을 또 사랑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양심 선언하면서 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불어버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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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제가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들어도 뭐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아마 보고만 있는데 한 네. 여자는 결혼해서 지금 애 둘 놓고 잘 살아요. 그러면 네. 잘 사는 그 여자는 과거에 같이 동생 애를 했을 때 네. 그것은 하나의 엔조이 아니었는가. 네. 유전 인자나 본능적이나 개인 어떤 그거보담도 그래서 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하나는 네. 엔조이로 네. 그죠? 성적 타락 문화 네, 네. 그런 쪽으로 가다가 원래로 돌아오는 그러한 무리도 동성애가 네, 일부 있겠다. 있을 네, 네. 수도 있고 네, 네. 원래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타고난 유전 인자가 의학적으로 네. 네. 요즘 그렇게도 뭐 증명을 합니다만 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성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네. 돼야 되니까 네. 성경이 보면 여러 군데로 그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는 거는 그 가정이 여긴다. 레위기 18장 2절에 네. 뭐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네.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의 신성함을 말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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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끼리는 이거는 안 된다. 네. 하나님 나를 유혹을 받지 못. 우리는 거기에다가 어떤 한 소수의 인원을 그거 합법화하기 위해서 네. 전체적인 것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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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어려움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기준을.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의 기본은 세워놓고 네네네.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일일이 개인 사적인 문제를 네. 그러니까 법제화하고 이거를 법률화한다는 것이 저는 참 못마땅하고 개인적으로 네. 그만 내두면 되는데 네. 이걸 자꾸 이제 어그리를 하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입법화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돼서 네. 말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저기, 뭐, 라디오에서 이런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러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두 분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먼저 밝히고 싶은 건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네네네. 그 귀한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네. 동성연애를 그 말씀에도 로마서 1장에도 그게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분명히 그걸 깨달으셔야지 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그거를 가지고 대충 나 이어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등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어떤 성서적인 성경적인 그런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지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 성경 말씀의 기준. 또 성경 말씀은 이런 성서적 이것이 성서적이다 이것이 네네. 성서적이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다게 그 유니폼하게 다 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전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전통이라는 게 하나뿐이가 아니라 네네. 여러 전통들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 번역하는데도 여러 그렇겠죠. 네. 있는데 네. 소셜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렌즈로 성경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그 네.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네, 네.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예. 물론 이제 와 성경에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그 해석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네, 보면은 네. biblical law, 성서적이다 하면은, 뭐,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돌려쳐 죽여라. 그런 네. 얘기도 있고, 네. 예? 율법 따라서, 저기, 바리새인들하고, 저기,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저기, 그, 얻어출산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보고 돌려쳐 죽여라. 그랬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 있는 사람, 제일, 저기, 돌려쳐 죽여라. 그랬잖아. 그런 예화도 있고, 그런 얘기도 네. 있는데, 네. 그런 네. 이벤트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how we pick and choose the scripture as 성서적이고, 네. 우리 apply 네.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좀 더 솔직하게 네. 성경 말씀을 engage 해야지.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워왔고,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냥 무조건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성경,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도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고 아주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메가 전자 2009년형 삼성 HD TV 초대마 이벤트. 삼성 2009년형 46인치 1080픽셀 풀 HD LCD TV 1199불. 삼성 2009년형 HD 플라즈마 TV 42인치 799불. 50인치 949불. 한정 판매니 서두르세요. 메가전자는 오직 정품만을 판매합니다. 플래튼, 비치와 알테시아가 만나는 곳. 메가전자 714-670-6342 714-670-634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잠 못 이루는 통증. 이곳저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못 보신 분. 타운의 통증을 몰아내는 최첨단 기술 닥터 마우스.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어깨허리 통증. 심한 골프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노화 현상으로 인한 관절염 류마티스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노부모님을 위해 지금 아시마켓 2층 헬스코리아에 오셔서 무료 체험하세요. 213-487-4986.
푸른 산, 푸른 들, 푸른 바다. 얼반시온마켓이 천혜의 고장 충남 보령시에 농수특산품 특별판매전을 실시합니다. 자연의 맛이 그대로 담긴 조미김, 까나리, 멸치액젓, 곶감, 천안신고배, 잡곡, 청정멸치와 산나물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보령의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기간은 11월 14, 15, 16, 금, 토, 일, 단 3일간. 항상 고객만을 생각하는 시온마켓의 모든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진짜 맛있는 개동치킨이 한 박스 사시면 닭 반마리를 그냥 드립니다. 닭 한 마리 사시면 반마리가 공짜. 닭다리를 사셔도 반마리가 공짜. 닭 날개를 사셔도 물론 반마리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이고, 툭 쏘았다. 코리아탄 플라자 1층에 있습니다. 청국장이 파티셰를 만나면 이거 진짜 청국자 맞아요? 네, 짱 냄새가 안 나고 애들이 간식으로도 먹을만하고요. 너무 전데요. 초콜릿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청국장 최고예요. 국장이 짱이에요. 맛있어요. 몸에 좋은 청국장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청국장이 파티셰를 만나면 마음을 담은 꽃이야기 계정자 꽃집. 행복하세요. 언짢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한마디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전할 때 계정자 꽃집. 결혼, 개업, 감사, 축하,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 계정자 꽃집. 타주와 해외 꽃배달도 즉시 해드립니다. 올림피카 세라노 계정자 꽃집. 213-388-1945 388-1945. 꿈의 영주권. 상황이 어려울수록 저희 온 식구들 신분이 걸려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간절할수록 정말 꼭 받아야 하거든요. 참 오래 기다렸죠. 더욱 노력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지일 변호사. 의뢰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강지일, 강지일 변호사요. 꿈의 영주권 강지일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310-214-0555 310-214-0555. 가디나 토렌스 지역에서 모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투데이 포커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골프채와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승리 골프,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딩 케이크의 전당 뉴욕제과, 우리 집 냉장고엔 언제나 하이트 맥주, SAT의 명문 엘리트 학원 공동 제공입니다. 네, 투데이 포커스 교수입니다. 아직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화는 그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의진 목사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 세상은 참 넓고 또 인간 사회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딱 나처럼 살아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기가 힘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삶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삶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철학이 될 수 있고 뭐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다 있지만 저는 우리 삶의 기본 기준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해석을 하고 네.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될 때 회개하고 네.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네. 본분 아닌가. 네. 그래서 사람의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뭔가 요리문답에 보면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라고요. 예. 우리 정대현 목사님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기도를 올린다고 하면은 그만 기도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이 사회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human experience가 diverse하고 네. 여러 가지 그 ambiguous 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네. 다 이해는 할 수 없고 네. 또 그 뭐예요?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네. 또 my feeling이 다를 수도 있고 네. disagree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우리는 한 사회에서 사는 예, 한 존 한 human experience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성서적이다. 성경 말씀에 기본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말씀은 제가 보는 데에서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네. 마조리가 마이너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리스펙트하고 네. equal right를 줘야 되는 네. 인권 문제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신앙과 이 사회의 justice issue와 네. 이 네. 저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영성교회 정혜진 목사, 그리고 제1회중교회 정대 목사 두 분.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성결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세의 징조입니까? 성의 정체성의 문제입니까? 평등권의 문제입니까? 윤리적인 타락, 비정상적인 현상입니까? 복잡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투데이 포커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자성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